네, 오늘은 셀리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셀리드, 자, 코로나 시기에 백신을 개발해서 개발로 이름을 좀 알렸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신약 개발 의지까지 드러내고 있다고요. 네,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코로나 시대에 셀리드라는 기업이 굉장히 뭐 유명해졌는데요. 네. 백신 개발에 나서면서 유명해졌습니다. 이제 셀리드는 여러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제 파이프라인을 늘리면서 신약 개발에 대한 의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셀리드는 이제 뭐 사실 코로나 백신보다는 항암 면역 치료 백신이나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기반의 감염병 예방 백신 기술이 주요 기술입니다. 셀리드는 이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파이프라인 개발을 계속한다는 방침인데요. 이제 올해는 이제 코로나19 백신 임상 성과 도출뿐 아니라 위탁 생산 CMO 사업인데요. 이제 이 본격화에 나서는 등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다각화하는 모습인데, 자, 그러면 셀리드 어떤 부분에서 이 파이프라인을 강화하고 있나요? 네, 이제 셀리드의 파이프라인을 살펴보면은 2023년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코로나19 백신을 포함한 7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항암 면역 치료 백신 분야에서 한 개의 신약 파이프라인을 추가했습니다. 예. 지난해 이제 셀리드가 새롭게 추가한 파이프라인은 비백2627이라는 물질인데요. 2022년부터 연구 개발이 시작된 물질로 두경부암을 적응증으로 개발 중입니다. 셀리드는 이제 최근 두경부암이요? 네네. 이제 머리 쪽에 암 이런 것들인데요. 네. 이제 셀리드는 이제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 비백2627의 임상 1, 2A상을 시험 계획서를 제출하면서 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셀리드가 속도를 내고 있는데 업계에서는 좀 우려를 하고 있다고요? 네, 아무래도 좀 우려 목소리가 네. 나오고 있는데 파이프라인 개발한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데 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셀리드는 총 8개의 파이프라인을 보유 중인데요. 파이프라인이 추가되면서 이제 셀리드 입장에서는 연구 개발 비용을 더 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좀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현재 셀리드는 LG화학의 기술 수출한 비백 네오를 제외하고 이제 보유한 7개 파이프라인이 모두 본임상 단계에 있습니다. 본임상 단계라고 하면 임상 1, 2, 3상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비용 부담이 상당한 수준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좀 말씀드리면 셀리드는 2021년과 2022년 매출이 9억 원과 5억 원이었는 반면 같은 기간 연구개발 비용이 161억 원, 184억 원입니다. 이제 그러면 뭐 연구개발비에 비해서 매출은 안 나오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거네요? 네, 사실 이제 뭐 바이오 기업들 많은 분들이 그렇긴 한데 매출은 적지만 연구개발 쪽을 많이 투자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네. 이제 뭐 지난해에도 이제 연구개발 비용을 좀 줄였지만 3분기까지 누적으로 이제 75억 원의 연구개발 비용이 사용됐을 만큼 부담이 좀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셀리드 같은 경우에는 업계에서 우려하는 것에 대해서 그럴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가 알아서 하는데 왜 당신들이 이렇게 걱정을 합니까? 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런 상황이면 아무래도 좀 재무적인 부담이 많이 커지지 않을까요? 네, 이제 실제로 이제 연구개발 비용에 많이 투자가 되면서 이제 좀 재무 상태가 약간은 악화됐는데요. 이제 2021년과 2022년 약 210억 원 수준이던 유동자산은 올해 2분기에 84억 원까지 줄었습니다. 단기 금융 상품을 포함한 현금성 자산의 경우에도 2021년에 102억 원에서 이제 2022년 82억 원으로 줄었고 이제 올해 상반기 말에는 35억 원까지 쪼그라들었습니다. 네. 이제 셀리드는 이제 부족한 임상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올해 하반기 지난해 하반기 유상증자에 나선 바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애초에 기대했던 4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가 흥행에 실패하면서 절반에도 못 미친 175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는 데 그쳤습니다. 셀리드는 이제 그동안 연구개발에 쏟은 비용과 비교했을 때 올해 이후에는 다시 자금이 말라버릴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지금 유상증자 흥행에도 지금 실패한 상황인데 자 이렇게 됐지만 셀리드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아까 파이프를 강화하는 것이 오히려 자금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당신들이 왜 참견이냐 이런 것 같은데.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네. 뭐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그런 개념일 수도 있는데 네. 좀 더 설명드리면 이제 셀리드 측은 이 비백2627의 경우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파이프라인 추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존에 개발하고 있던 비백C라는 물질과 타깃이 같기 때문인데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비백C와 비백2627의 경우에는 모두 인유두종 바이러스 16형 또는 이제 18형을 타깃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비백C의 경우 이미 임상 2A 이상이 진행 중으로 같은 타깃을 가진 비백2627 이번에 추가된 물질의 경우에는 임상 1상에서
임상 일상에서는 안전성 문제를 파악하게 되는데 여기서 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타깃이 같기 때문이죠. 예. 이제 실패할 가능성이 낮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또 이미 이제 비백시 임상에서 확보된 다수의 임상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참고해서 연구에 나선다면은 더 빠른 속도의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일단 뭐 주장하는 바는 확실한 것 같은데 자, 또 최근에 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많이 뛰어들고 있는 CMO 사업에도 매출이 기대된다고요? 네. 이제 뭐 CMO 사업에 셀레이드 지난해 이제 이노베이션 바이오와 위탁 생산 계약을 통해서 5억 원 매출을 올렸고요. 추가로 이제 5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요. 또 이제 박셀바이오, 백스다임 등과 위수탁 개발 생산에 대한 협약을 맺으면서 본격적인 위탁 생산 사업 진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셀리드는 이제 그동안 보유했던 파이프라인들의 임상을 계속 진행하면서 10번 이상의 임상 허가를 받았었는데요. 이런 이제 기술력과 인력, 노하우 등의 부분을 충분히 보여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셀리드의 경우에는 바이러스 벡터 백신과 세포 유전자 치료제를 모두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서비스를 모두 원하는 기업들에게는 CDMO 사업 측면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분석 중이고요. 셀리드 같은 경우에 이제 올해 위탁 생산 사업을 통해서 최대 50억 원에서 최대 100억 원까지 매출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셀리드 지금 이 CMO 사업 쪽에서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 셀리드 기업이 바이오 제약 쪽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습니까? 기존 바이오 기업 사실 연구 개발 주로 하는 곳들이고 이것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술 특례 제도를 통해서 상장했기 때문에 매출이 아직 적다는 게 크게 문제가 되진 않고요. 근데 이제 지난해 기준으로 이 특례 조건 유예가 면제됐기 때문에 면제 요건이 끝났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조금 매출에 대한 부분을 신경 써야 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검증 과정에 들어가네요. 네, 맞습니다. 야, 셀리드의 신약 개발 상황과 새로운 사업 진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